전통과 역사 또는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함께 공존하는 서울만의 정체성을 담은 그런 건축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건축 양식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3 서울 건축문화제. 지난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서울건축문화제는 좋은 시민과 함께하는 좋은 건축이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건축이 일반 여러분들은 굉장히 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기가 집을 짓거나 뭘 하지 않으면 멀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일상 매일매일의 생활을 건축 속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건축문화제는 이 시민과 대중이 건축과 보다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서울시 건축상 시상식에선 공공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30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은 지난달 24일 개관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이 차지했고,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 작품도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버스 자체가 어린이집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버스와 함께 그 공간이 어우러지면서 그 모든 공간들이 함께 어린이집이 되는, 그 우리 동네 자체가 어린이집이 되는 그런 것을 시청과 청계천에서는 3일간 건축 뉴타운 영화가 상영돼 시민의 눈높이에서 건축을 보여주고, 주말엔 우수 건축물을 직접 찾아가 설명을 듣는 건축 문화 투어가 진행됩니다. 서울시청에선 건축상 수상작들의 모형과 설계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건물은 이제 감상물로 거듭납니다. 우연한 기회에 들렀는데 뭐 건축 디자인이나 아니면 다양한 건축 소재 볼 수 있어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건축과 설계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낮추고 설계자와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 2013 서울 건축문화제의 자세한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TBS 박철민입니다.